안녕하세요. 사막동 호랭입니다. 지인분을 만나러 갈까 하는데 굉장히 또 고기에 진심이신 분이라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놨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서 같이 먹는 걸로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이 이거 말고 빨간색이 나왔어요. 막걸리인데 여 글씨가 빨간색이더라고. 그게 좀 도수가 높대. 좀 이따 향만 맡아와. 무슨 빵하고 먹어야 될수 있어. 아, 그 정도요? 그럼 나도 한잔 먹어봐요. 향이 좋아요. 허허이 뭐 이거는 좀 이따 이걸로 배 채워야 돼. 저거 뭐 진짜 따야 누가 봐도 이마트. 반가워요 이마트. 이것도 기가 막힌데요. 그리고 배고픈 게. 아, 그럼요. 이거는 그냥 에피타이저로 아, 그냥 그럼요. 먹고. 배고프면 뭐 그리들도 씹어먹는데. 그리들도 씹어먹어버려. 철분함량 100%. 철분함량 100%. 피냐끼 있는 분들도 고기 말고 먹어줘야. 색깔로 많이 먹어줘야. 그럼요. 색깔로. 말돈 소금. 왜 말돈인가 드셔보시면 알아요. 아, 그 정도. 고기 스테이크랑 딱 맞아요. 짰다가 순식간에 닳아져 없어져요. 와. 그런 소금이구나, 이게. 스테이크 전용 소금이에요, 그거. 아. 담백한 거 먼저 먹고. 그러지. 그 다음에 얘네 등심류가 기름이 젤로 얘네 두 개가 많으니까 이거 두 개부터 먹으면 야가 맛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야는 그 제비추리처럼 육향이 가득한 애들이라 살짝 익기되 빨리 먹는 게 좋고 얘네는 뭐 겉만 익혀도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서 기름 충분히 뺐을 때 먹으면 좋거든요. 막 초밥 막 그 회같이 막 내타가 이거를 소금을 살짝 올리셔서 말돈 소금 예 그냥 와사비 안 드시고 그냥 드셔보세요. 없이 그냥 예. 한번 이 부위가 지금 이게 양지 예, 양지에서 부위용으로 선별해 놓은 거. 그래갖고 얘 양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면 결 따라 찢어 먹잖아요. 그래서 이 결을 그 벌집으로 미리 미리 네, 오래 익히면 안 돼. 그렇지. 육사시미 먹듯이 맞아. 1, 2, 3 해야 돼. 1, 2, 3 이게 한 번만 뒤집으면 되고. 그렇지. 1, 2, 3 말돈 소금에다. 벌써 식감하고 소고기 육향이 일단 올라오잖아요.
출연이야요. 자, 예전에도 한번 출연하시 쓴 게, 자. 아니 근데 오늘 진짜 고기 좋은 것 같아요. 응. 아이 오늘 귀여운 고기 얻어먹네 진짜. 어쩌면 이렇게 진짜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그냥 진짜 쓰나미처럼 몰려오네. 표현을 하자면 입속에서 그냥 터지네 터져. 잡이 없어? 네, 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기다리게 하고 메마르게 하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 건조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촛불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 그 예의 아니죠. 말 돈 소금으로 맛소금이나 천일염 다 뭐 맛있는 소금인데 얘는 확실히 고기랑 잘 어울리는 소금. 그러네, 진짜 먹어보니까 확실히 틀려. 아이 저는 이제 섞어버리면 머리 좀 사이다. 저는 희한하게 다른 수를 안 봤더라고요. 그래요. 사정 안 봐줘버리세요. 노멋이요? 노멋해요. 노멋이요. 자비가 없어. 자비 없어요. 자비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막걸리가 꿀이네, 꿀. 야, 이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달대, 이 막걸리가. 입 한 입만 해요. 딱딱 입만 됐다가 한번 떼봐. 얼마나 단가. 뭐, 바나나 우유. 그지는 내가 말 때로 빵에다 먹어야 할 것 같다고 이거. 이게 내가 이것만 먹는 거. 찍어게 생겼다, 야. 안 찍어게. 아, 여기 너무 좋다 분위기 여기 진짜. 네. 바람만 만약에 안 불었으면 또 불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여기가 없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바다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보다는 없어서 이게 밀물 때가 바람이 많이 들어오긴 하죠. 밀자라서 바람이 군산 사람들이라 맨날 자주 보니까 감흥이 없는데 타재들이 여기 와서 한번 보고 막 진짜 지린다고 하더라고. 멋있다고. 도쿄 지하에 있는 이자카야. 이자카야. 부채질 좀 해줘야요. 그럼 할아버지가 옆에서 부채질 좀 해줘야요. 이놈은 업진살. 업진살. 와사비가 바다로 변해버리는 그 마술이 펼쳐지지. 기름과 만나면. 와, 미쳤다. 이게 작년 썸네일에도 나왔던. 작년에 등심. 맞아. 그 등심부위. 껍등심. 고기가. 한우가 바로 뭐라고 하죠? 야. 확실히 껍등심은 껍등심이다. 야, 껍등심은 껍등심이네. 네. 틀리네. 입에서 녹아버리네. 야. 또 없긴. 근데 작년에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겁내 맛있었지 그때. 네, 또 완전 꿀이었지 작년에. 꿀. 제가 두 번 출연하는데 두 번을 소고기로 해서 이제 다 작년 거. 작년 거 소고기 할국값 아직 안 끝났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는 6호 막 싸는구만. 야. 내가 다음에 뭐를 사줘야 한지야. 아니 맨날 이렇게 대접만 받아갖고 그냥 미안해서 웃기는데야 진짜.
저 수송군 같은데 한번 나가고 그냥 저서줘버리 할라나 하나 뭐 하나 잡히는 인자. 응? 아 오늘 너무 많이 먹었네. 진짜 잘 먹었네.